안녕하세요. 정구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모빌리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자율주행 배송 관리가 될 텐데요. 얼마 전에 LG CNS 블로그에 이제 같은 주제의 글을 보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글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도 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뭐 모빌리티 변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비대면 산업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에도 이제 영향이 크거든요. 그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에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좀 빨리 앞당겨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 세계에 시행이 되고요. 일부 정책은 지역이 폐쇄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이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람의 이동은 감소하고 어쨌든 사물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율주행 배송이라든가 배송 쪽은 많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잠깐 그 몇 가지 예를 좀 잠깐 좀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배송이 늘어나면서 뭐 7만 5천 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식료품 배달이 급증하면서 뭐 3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차량 공유나 승차 공유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카 인력이 한 20%를 해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니까 회사 간의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아마존으로 일자리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나눠지는 거죠. 배송 쪽은 좀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사람의 이동 쪽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 이제 사스 때도 비슷하게 알리바바가 이제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배송 쪽 또는 온라인 쪽에는 이제 큰 기회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개인 이동의 변화를 이제 조금 더 보면 GM은 이제 차량 공유 사업인 메이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직한 아까 나왔는데 약 20% 정도 해고 나왔고요. 뭐 서비스 중단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스타트업인 알토의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급감하면서 뭐 승차량이 75% 감소했다 이런 얘기 좀 있는데요. 3월 셋째 주부터 식품 배달, 상품 배달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 얘기인데 주로 이제 미국 얘기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에도 셧다운 시키지 않고 경제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이제 그린카와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간이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이제 뭐를 드냐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그린카나 소카를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뭐 3월 전년 대비 거의 뭐 50%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이제 카풀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는 대면이 제일 많은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나 그런 부분들을 좀 중단을 했고 대신에 이제 배송 서비스, 뭐 우버 이츠를 좀 확대한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리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사 배달 서비스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서 배달이나 배송 쪽은 이제 증가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매도 타격이 큰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동이 줄어든다는, 수요가 준다는 증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이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뭐 전 세계 모든 공장이 다 서고요.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부 공장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미국이 38% 감소했고 전년 대비 유럽이 52.9% 이제 중국이 40.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이 감소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월에 10% 증가했습니다. 경제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좀 인하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고 자차 출근이 늘었기 때문에 차량 구매가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현대 기아에서 신차가 나오면서 신차 수요에 따른 대기 수요도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완성차 공장 가동률을 봤더니 평균 가동률이 이제 29%라는 거죠. 근데 현대 기아는 무려 64.7%, 65%의 공장이 가동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낮은 쪽을 보면 네, FCA, 피아트 크레이슬러가 14.3%, 네, 다임러 벤츠가 11.1%, 좀 충격적이긴 하죠. GM이 10.5%.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고, 현대기아에서 이제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이제 수출을 많이 늘리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두 있냐면은 주요 수출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위험성도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신차 부분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장을 주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긴 뭐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이제 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34.5% 코로나 발병 이전보다 뭐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많이 줄고 자동차 통행량도 줄었는데 이용객 수만큼 줄진 않은 거죠. 아주 조금 줄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3월에 많이 팔린 이런 원인도 될 테고요. 주차의 면에서 보면은 뭐 분비던 공항과 마트는 주차장이 텅 비었고 그것에 비해서 이제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자차 출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외랑 우리나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뭐 킥고잉 같은 경우에 이용량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꺼린다 이런 부분이 하나 좀 있었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임이 3월 17일에 뭐 캘리포니아, 워싱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중단했다 이런 부분처럼 우리나라와 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좀 하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진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 표는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의 진화와 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목을 잡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에 발간한 5G 자율주행 융합 서비스 기획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그냥 있을 거고요. 이 표는 뭐 사실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뭐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만든 부분인데 이 빨간색 안을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관리 서비스, 주차, 정비, 세차, 그다음에 주유까지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게 지금 서비스가 이제 뭐 사람이 가서 하는 부분에서 주문하면 오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미국 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자율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정비, 주유, 세차가 어떻게 가냐면 자율주행 차가 자기가 없으면 정비가 필요하나 이러면 정비 받으러 가고요. 기름이 없는데 주유하러 가고 뭐 그다음에 세차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주문형 정돈이나 아니면 고장 진단 같은 관리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율주행차를 한 사람이 이용하고 다른 사람이 탈 때 그때 이제 누군가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방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청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탄 차를 내가 탈 때 고장을 좀 진단해줘야 되는 거죠. 이상이 없는가. 이런 관리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런 걸 하나 좀 보고 가시고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승차 공유는 깨끗한데 차량 공유는 더럽다. 죄송합니다. 뭐 이게 꼭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승차 공유 서비스는 이제 소비자에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운전자가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것에 비해서 공유 차량들은 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공유를 메꾸기 위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통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방역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자율주행차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이런 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고장 진단 서비스 이게 중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자율주행 진화의 세계에 필요했었고 코로나19가 되면서 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진다 이런 측면을 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 사례는 이제 어떤 사례냐면은 CS2020에도 참여한 벤텍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벤텍스는 항균, 항바이러스 스티커 제품이나 뭐 물질을 만들어서 뭐 스프레이 제품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요. 마카롱 택시에서 스위치라고 하는 친환경 택시 브랜드를 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택시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벤텍스의 스티커를 장착을 했는데 뭐 항균, 탈취, 항바이러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서비스보다 관리 서비스를 강조한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런 사례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벤텍스가 이제 3월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항바이러스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는 뭐 서비스센터 방문 고객 대상으로 무상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 차량 대상으로 무상 항균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제 벤츠도 이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되면서 관리 서비스 상당히 중요해지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로 중요해진 부분이 자율주행이죠. 아무래도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자율주행이 중요해지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이동은 늦어질 것 같고요. 사물의 이동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다 사물의 배송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지역을 셧다운 시키고 나서 그 주위에 이제 물품을 배송하는 자율주행, 배송용 자율주행 차량을 이제 많이 썼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오릭스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UVD 로봇인데요. 뭐 우한의 병원에 많이 쓰이거나 병원 내에서 뭐 이동하면서 뭐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를 방역을 좀 도와줬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죠. 예. 그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해서 코로나19 검체를 이송하는 이런 실험을 좀 했다. 그리고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역시 이제 미국에서 뉴로에서 이제 의약품과 식료품을 배송하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뭐 운행 중이다. 이런 부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서 배송 쪽이 많이 좀 이슈가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의 이송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자율주행, 시범주행이 다 많이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죽스에서는 직원 120명, 주로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요. 120명을 일시 해고해서 이제 문제가 좀 되기도 했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시험이 많이 중단이 됐고요. GM도 이제 자율주행 부문에서 3주간 자율주행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은 많이 늦어질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이제 진화 방향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하고 관리 서비스가 중요해질 건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사물의 이동은 빨라질 거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자율 배송 로봇들이 엄청나게 많이 실험이 되고 움직이고 효용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라질 건데 사람의 이동, 개인 이동 서비스, 개인 이동 자율주행 서비스는 느려진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자율주행 실험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끌고 가야 될 자동차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2019년에 이제 독일 3사가 수익이 악화되면서 자율주행이 좀 늦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또 기회로 잡아서 우리나라에 또 자율주행 산업이 많이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예타 사업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자율주행 측면이 있고요. 관리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차량 실내 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아까 벤텍스하고 마카롱 택시의 그런 실내 관리 서비스 이런 부분처럼 뭐 마카롱 택시에서 이번에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내 관리 서비스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좀 미래 기술이긴 한데 자율주행차가 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어디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정비소에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이 패신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 고장을 진단해 줘야 되는데 차량 고장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자율주행 쪽에 사물 이동이 빨라질 거고 어쨌든 사람 이동은 느려질 거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을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서비스에서 실내 관리 서비스와 차량 고장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에 따른 모빌리티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로 앞으로 향후 진화 방향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